안 좋은 일은 항상 겹쳐서 옵니다. 네, 어쿠스틱도 많은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그러세요? 아, 저는 뭐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네네. 항상 보면 누군가가 네.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네. 그 일이 그 사람한테 다른 걸로 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겹쳐서 맞아요. 오더라고요. 안 좋은 일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올까요? 네, 네, 그렇죠. 좋은 일이 겹쳐서 오는 경우보다 안 좋은 일이 겹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왜 네. 그럴까요? 그러게요. 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안 좋은 일에 대한 그 뭔가 짜증이 더 오래 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기쁨은 좀 빨리 이렇게 좀 증발이 되고 그래서 기쁜 일이 겹쳐도 이게 이렇게 행복하게 자꾸 이런 게 겹쳐 막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잖아요. 그렇죠. 좋고 또 말고 좋고 말고 이런데 맞아요. 이게 슬픈 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짜증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게 들어오면 계속 이게 겹쳐서 일어난다고 인지가 더 잘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 비슷한 얘기예요. 네. 그 뇌에 상처를 주는 게 그 안 좋은 일이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 뭐 좋은 일은 약간 이렇게 엔돌핀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산하지만 그 안 좋은 일은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상처는 아물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 그래서 어쨌든 네. 네, 그게 남아 있는 남아 있는 기간 걸린다. 중에 네. 왜 또 생기는 그쵸. 게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일, 안 좋은 일은 비슷한 빈도로 일어나지만, 그렇죠. 네, 기분상 그런 것이다. 그렇죠. 하고 위안을 삼고 싶지만 실제로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슬픈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빨리 극복하고 털어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 게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더 크게 내가 괴로워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되게 담담하게 마음을 먹고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먼저 하면서 이 상처들을 계속해서 털어내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맞는 것 네. 같아요.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네. 또 명언 있잖아요. 이거 언젠가 다 지나가리라.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그렇죠. 네, 믿고. 네. 그 시간은 벌써 지금 30몇 년. 그렇죠. 흘러가고 언제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다 그냥 끝나는 거냐? 물 계속 흘러가. 네, 여러분들 결국에는 인생 의미가 없다. 또 이상한 결론으로 네, 또 빠지는 의미 없는 어탐의 인트로 여기까지 하고 네. 네,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좋은 일이 그 잘 안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건 아깝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이제 하나의 잘못된 그 기조가 그 해에 그 악기의 신제품에 영향을 미치기 그렇죠. 시작하면 그 해는 거의 통으로 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그 뭐랄까 이게 악기의 기조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스펙의 변화는 사실 유저의 입장에서 반갑다기보다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죠. 네, 맞아요.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충격을 또 깁슨이나 팬더에서 워낙에 이제 종종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테일러의 엑스브레이싱에서 브이브레이싱으로 바뀌는 이런 일련의 큰 거대한 변화가 맞아요. 테일러의 팬들에게는 상당히 큰 불안 요소였었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적어도 발견을 해낸 건 적어도 다운그레이드는 아니다.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라고 보기에도 상당히 브이브레이싱이 강점이 있다. 맞아요. 이것은 네, 테일러에서 정말 큰 도박이었는데 일단은 실패하진 않았다 라고까지 저희가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앞으로 브이브레이싱이 나오는 족족 다 소개해드리겠다고 한 그 빈칸 567이 나왔습니다. 567 네. 드디어 여기가 이 빈칸이 사실은 굉장히 매니악한 빈칸이죠.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모델 사실 3과 7 네, 이게 베스트고요. 567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펙이 매니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엑스브레이싱조차도 못 쳐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맞아요. 자, 다시 한번 테일러 시리즈 정리해드릴게요. 100 시리즈가 스프루스 월럿, 200이 스프루스 코아, 300이 스프루스 샤펠레, 400이 스프루스 오방콜, 500이 레드시더의 마호가니거든요. 오늘 할 모델이 바로 이500 모델입니다. 레드시더 타. 이게 저희가 예전에 했을 때 레드시더가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스프루스 올라간 모델이 식혜라면 레드시더 올라간 모델은 약간 수정과 맞아요. 살짝 매콤하고 톡 쏘는 맛이 맞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600 시리즈가 이제 스프루스의 메이플. 이 메이플이 생각보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깁슨이나 에피폰 류의 슈퍼 점버 메이플이랑 완전히 사운드의 궤가 다른 굉장히 남성적인 맞아요. 네, 성향의 사운드를 내주는 600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700은 이제 러츠 사용합니다. 러츠 스프루스 인디언 로즈우드. 그다음에 800, 900은 스프루스 로즈우드의 최상급의 나무를 그쵸. 사용한 모델들이고요. 이 러츠 스프루스는 뭐냐면 시테카 스프루스와 앵겔만 스프루스의 교배종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을 부스트해주는 효과가 있다. 강점을 모아놓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700에 좀 독특한 그런 사운드가 러츠에서 어느 정도 기인하는 것도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이브레이싱 지금 적용될 모델들이 전부 다 314 같은 경우에는 8.5, 9.0을 받았고요. 그래서 414, 9.0, 9.0. 이건 뭐 완전 대세는 뭐 VR, 뭐 색조 화장보다 내추럴 화장 이러면서 상당히 좋은 평가들을 계속 받고 맞아요. 있습니다. 81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이브레이싱이 9.5를 받았어요. 브이브레이싱 길을 찾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약간 칭찬 일색인데 과연 567에서도 그 기조가 연결이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514 CE 모델 404만원 이거 가격 동일해요. 전장은 104.5cm 그리고 두께가 119mm, 구플랫 뒤뚤레가 75mm, 그랜드 오디토리움 쿼드웨이 쉐입이고요. 웨스턴 레드 시더탑, 바디에 트로피칼 마호가니 바디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4개도 역시 트로피칼 마호가니 넥이고요. 그리고 머신 헤드 테일러 니켈 머신 헤드 보실 수 있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지판에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 지판 올라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4.45mm,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에 미카르타 새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렛은 20프렛에 스킬 길이 648mm, 픽업은 ES2 장착이 되어 있죠.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 브릿지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ES2가 저희가 이 상위 모델의 ES3를 새로 개발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온 브리브레이싱에 네. ES2가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 얘기가 쏙 들어가게 만들어줬어요. 맞아요. 이번에도 앰프 사운드도 또 기대가 되네요. 저 이거 독특한 관계 봤어요. 어떤 거요? 사운드 홀 안쪽에 지금 봤어요. 로젯 안쪽에 픽가드 같은 문양이 네 들어가 있어요. 네, 톨터 쉘이 픽가드에 픽가드 형태로 사운드홀의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예쁘죠. 네, 굉장히 특이하네요, 느낌이. 엄청 깔끔하네. 네,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무게 바로 달아볼게요. 자, 무게 안에서요. 0011. 뭐 택도 없는 0점 둘 다 잡혔네요. 볼까요? 아깝다. 어, 그렇구나. 오늘 저 지겠는데요? 네, 1.98. 아깝다. 오, 시작부터 20g 차이. 오차범위 제가 2%. 제가 저번에 하나 이기고 다 졌죠. 네, 오늘도 시끄러워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스포츠랑 다른 이 맛이 있죠. 소리 좋다. 매력적이에요. 네. 그, 이게 명음 씨가 그때 왕족의 돌연변이라고 주셨거든요. 혼절평을. 그리고 8점. 저는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기타 7점. 이게 2016년 2월이어서 점오 단위가 없을 때였으니까 뭐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한 8점은 8점량 되는 점수가 아닐까 싶은데 돌연변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죠. 이게 약간 뭐랄까 지금까지의 테일러의 느낌하고는 그러니까 기조 자체가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맞아요. 저는 네. 그래서 완전 돌연변이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탑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시더가 정말 큰 거예요, 영향이. 그죠? 네. 큰 거예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좀 시크하다 그래야 될까? 맞아. 네. 그래서 처음에 그 매콤하다고 했던 네. 얘기가 좀 잘 어울려요.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좀 다르죠? 네. 중음 좀 빼볼까요? 네. 약간 날이 서 있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죠. 오, 되게 매력적이네요. 오, 특이하다. 이게 뭐랄까, 되게 신경질 내고 날 서 있는 듯이 보이는데 겉으로 슥 보기에는 근데 가만 보면은 챙길 거 다 챙겨준 엄청 츤데레 같은 느낌? 화낸 거 아니에요. 그런 사운드. 그죠? 화낸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핑거 사운드 되게 좋은데요? 네. 좋은데요? 이게 뭐 어떤 느낌이랄까? 오다 주셨다. 약간 그런 느낌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뭔가 엄청 되게 딱 뭐랄까 도도하고 시크하고 엄청 무표정한 느낌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정말 까면 깔수록 매력이 보이는 좀 그런 사운드. 이게 뭔가 그냥 치자마자 촤라락 펼쳐지는 스프루스와 되게 다른 매력. 네, 네, 많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냥 뭔가 되게 그 강렬한 시더의 그냥 그 여운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 기존의 테일러들과 완전히 다른 매력을 찾고 계신 분들한테 그렇죠.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근데 테일러의 사운드 자체를 그렇게 흩뿌려지는 듯한 그런 스프루스의 정말 사각거리는 하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황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달라요 완전히. 기조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브이브레싱 오기 전에 하고도 사실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거는 다른 그 악기들이 브이브레이싱으로 가면서 사운드가 브레이싱을 통해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오히려 이 오일사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싱을 통해서 약간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그렇죠. 기존의 레드 시더의 그 성향이 더 진하게 남아 있어서 브레이싱의 영향을 다른 악기들보다 좀 덜 받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가격이 404만 원. 네, 사운드인데 지난 엑스브레이싱과 가격은 동일하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러브송 들려드리겠습니다. 러브송이요. 이 굉장히 뭐랄까 엄청 시크한 러브송 되겠네요. 도도한 러브송 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 한 대 말 안 하고 알자 뭘 정도 그 정도다. 네, 듣고 계십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 그러네요. 뭐 말 안 해도 알지.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쏭 느낌. 쏭.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일사의 좀 독특한 사운드를 오늘 같이 한번 첫 시간에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들 좀 예상과 다른 사운드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애초에 이 메이플이 원래부터도 메이플이 되게 화사하고 밝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상을 뒤엎고 되게 묵직하고 엄청 남성적인 사운드가 엑스브레이싱 때 났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 V가 적용되면 어떤 소리가 날지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맞아요. 네. 부드러운 상남자?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맥락상으로는. 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자, 그럼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뭐랄까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V 브레싱, X 브레싱에서 V 브레싱 넘어오는 그 기조를 따지기에는 사실 이 기타 자체의 특성이 좀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그렇게 차갑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죠? 차갑지 않아요? 네, 차갑지 않습니다. 네, 경상도 남자는 차갑지 않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다주순 사운드. 네, 점수 몇 점이야? 8.5, 8.5.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좀 매니악한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쵸. 기존에 대중성 있는 모델들에 비해서는 약간 한 0.5점씩 낮아지는 경향이 그러니까 있네요. 앞에 우리가 뭐 9점, 9.5 네. 이렇게 막 주다가 이제 8.5 주니까 점수 확 내려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6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기타, 왕족의 돌연변이에서 네, 그렇죠. 오다 주순 사운드 갑자기 네, 츤데레 기타로 탈바꿈한 2018 514CE V브레이싱 모델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메이플, 네. 메이플의 V브레이싱 상당히 예측이 가장 어려운 사운드예요. 그렇죠. 네, 614CE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